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는 미지의 영역이 또한 바닷속이다.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바다를 즐기게 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탄생했다. 바다 위의 배와 바다 속의 잠수정을 하나로 엮어버린 발상의 전환. 해양 레저가 발달한 몰디브나 세이셸 등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반잠수정. 맑은 물속에서 그 역할은 더욱 돋보인다. 직접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속을 탐험할 수 있어 해양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. 또한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점이 되는 배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. 모두에게 미지의 공간이었던 바닷속은 이제 이 작은 탈것 하나로 누구나 갈 수 있는,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, 이는 두 가지 이동수단을 하나로 접목하고자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. 바다를 탐험하는 새로운 방법, 또 어떤 이동수단이 탄생하게 될까?